지금 왔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제비 씨는 아마 친구분이 집 친다고 자랑해서 보러 온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물고 와서 그냥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친구 제비가 어디 얼마나 좋은 곳에 집을 짓나 한번 나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와서 저렇게 하는 거야. 세수하네요, 세수. 나도 지금 여기 앉아서 세수를 할 거야. 지금은 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 여기 좋은 데다 집을 졌구나. 너네들 좋겠구나 하고 이 친구 제비는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몸을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비 부부 두 마리는 지금 또그 흙을 물러 나갔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네 빨리 와라. 그래서 빨랫줄에 앉아서 이렇게 너네들 얼마나 집을 잘 짓나 내가 볼 거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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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는 신나게 이렇게 집을 짓고 있어. 야, 나는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있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놀고만 있니? 나는 집을 잘 짓고 있다. 빨리 부지런히 삐야 빨리 집을 완성할 수가 있지. 거저 되는 것이 있냐? 이 제비 친구들은 이렇게 빨랫줄에 앉아서 그래, 열심히 한번 잘해봐. 응원할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비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여기 참 환경이 좋지? 여기가 최고의 여기가 강남보다도 더 비싼 그런 좋은 터야. 얘들아, 우리는 참 잘한 거야. 하고 또 다시 또 빨리 가서 흙을 물고자 하고 두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 한 마리 친구는 부럽다. 너네들이 참 부럽다. 빨랫줄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골랐니? 너네들은 참 행복하게 잘살것 같다. 하고 이 제비 친구는 빨랫줄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네 집 짓는 것을 빨랫줄에 앉아서 계속 응원할 거야. 자, 나갔습니다. 다시 또 기다려서 봅니다. 기다릴 동안,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봐. 근데 금방 비행기를 타고 오나? 금방 갖다 물고 와서 또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줌마,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어우, 바쁩니다, 바쁩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비들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중간쯤 올렸다고 자랑을 했나? 다 구경 들으러 왔습니다. 자, 멋지게 지어서 다시 구경시켜 줄게, 제비 친구들아. 자, 힘들어도 오늘 중으로는 반절만큼은 완성할 거야. 이 봐봐, 우리 이제 동우리가 거의 모양이 잡히고 있어. 제비 친구들도 너무 부럽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네요. 제비 친구들이. 제비 친구들이. 얘네들은 어떻게 집을 이렇게 좋은 곳에 집을 지었지? 부럽다. 우리도 어떻게 여기 옆에다가 옆집에다 집을 지을 수 없을까? 하고 이두 마리는 아마 얘네들도
새 신혼부부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다 집 짓고 이 동네에서 같이 살면 어때?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